이번 시간에는 전기선, 절연 테이프와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. 이것을 그냥 꼬우는 것보다는 한번 개별적으로 반대편의 로프를 전선을 꼬아주고 반대편에 남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대편에를 회전을 해주고 여기서 남은 부분을 감아줍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분리가 잘안 되겠죠, 아무래도.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 테이프를 잘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절연 테이프를 여기서 바로 감게 되면 빠지겠죠? 그래서 이렇게 먼저 두 바퀴 정도 돌린 후에 이동을 해서 두 개의 전선이 만난 부분에 감아주게 되면 쉽게 빠질 수가 없겠죠. 여기서 다시 감아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감는다는 거죠. 감아서 2회전 이상 감은 후에 다시 두 개의 로프가 만나는 지점에 감아주게 되면 감겨질 수, 저 뭡니까? 풀어질 수가 없겠죠. 단단한 매듭과 함께 절연 테이프가 절대 빠지지 않겠죠. 좌측 로프의 2회전, 우측 전기선의 2회전 말이죠. 그래서 두 개의 전기선이 만나는 부분에 회전을 해준다는 거죠. 되면은 매우 견고한 전기선이 되고 절연 테이프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에 사용하는 절연 테이프,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